형식을 푸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우리 이제 앞서서 바이섹션 메소드 배웠죠. 그리고 바이섹션 메소드를 커스텀 코드로 짜는 법도 배웠고, 그 다음에 그거에 기반한 그냥 모듈에서 제공해 주는 펑션을 쓰는 법도 배웠어요. 브랜트 알고리즘이라고 그랬죠. 아,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뉴턴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뉴턴 메소드가 이 미분을 통해 가지고 해를 찾는 방법이거든요. 미분을 통해서 해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미 x를 여기 요거를 푼다고 그랬대. 이미 x 1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얘의 미분을 뭐 설정합니다. 이렇게 접선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접선을 그리는 겁니다. 이미 접선을. 그러면 요 f 미분한 요 접선을 구하면, 우리가 x1을 여기 설정했는데 그 미분 f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f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에 x2가 우리가 설정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어디죠? 여기. 그러면 걔또 접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 fx는 0에 가까워지는 그때 x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요걸 계속 반복해서 가면. 요게 이제 뉴턴 메소드입니다. 뉴턴 메소드. 그래서 요거를 이케이션을 써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fx가 이렇다. 우리 본 것처럼 뭐 이거는 탄젠트 x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의 8 오버 x 스퀘어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 요거의 접선 방정식은 뭐 임의로 제가 그냥 뭐 f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접선 방정식 요거 미분이고, 접선 방정식은 x1을 우리가 설정을 한다면, 이렇게 설정을 하면 x 마이너스 잠깐만요. 예.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왜 올라가지? 이 접선 방정식인데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슈퍼스크립트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프라임 때문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야죠. 이게 접선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요 하늘색이 fx, 그리고 요 접선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x1이라고 하면은 요 0이 되는 데가 x2. 그래서 이 방정식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것 같아요. 이때 x는 x2라고 우리가 볼수 있죠. 그러면 x2를 구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요게
이렇게 되죠, 결국. 그래서 X2는 이렇게 쓸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X1은 여기서 쫓고 접선을 넣었을 때 0이 나오는 지점을 X2로 설정하고 거기에서의 접선을 다시 굽고 접선이 0이 될때 X3를 다시 설정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fx가 0이 되는 요 지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요거 반복 연산을 하면 마찬가지로 while 루프를 쓰면 되겠죠. 얘를 일반화해서 쓰면 우리 연산 차수를 보통 small n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n 요게 이제 일반화된 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해를 알고리즘믹하게 구하기 위한 일반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연산을 따라서 계속 요 식을 따라서 연산을 반복하게 우리가 알고리즘을 짜주면은 결국 요 방정식의 0이 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fx는 0이 아니더라도 얘를 잘 활용을 하면 앞서 블랙바디 리미처럼 요렇게 포물선을 그리는 지점에 Y축이 이제 summary efficiency 그리고 뭐 여기 X축이 다른 이제 셀의 온도 TC라고 할때 특정 TC에서 효율이 최대가 되는 지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0이 되는 지점일 테니까 이 알고리즘을 알아두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뉴튼 메소드를 커스텀하게 코드를 짜서 한번 풀어봅시다. 마찬가지로 요해 구하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역시 while 루프에서 연산 조건, 반복 연산 조건을 확립하기 위한 우리가 설정 유효 숫자를 잡고 펑션을 똑같이 또 씁시다. 아까 쓰긴 했는데 그 다음에 앞서 바이섹션 메소드랑 다른 점은 디퍼런셜 폼을 알아야 됩니다. 디퍼런셜 폼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퍼런셜 폼을 dfx로 정의를 할게요. 디퍼런셜 폼은 코사인의 인버스 코사인의 스퀘어 그래서 요거 미분한 텀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역 인버스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요. 그거를 제가 여기 쓸게요. 해를 알고 있어서 저는 스퀘어 루트의 8 마이너스 x의 예. 요게 이제 디퍼런셜 폼이 되거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xn 플러스 1번째 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xn번째 항 마이너스 fxn 오버 fxn의 미분이었죠. 앞서서 우리가 f'으로 썼던 요게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어디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서 미분된 거를 fx1으로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대략 한 1.5로 잡고 할게요. 저는 x를 1.5로 하고 절대값 fx가 요거보다 클 때까지만 그러니까 요거 이하가 계산이 되면 멈춰라 라는 뜻이고
dfx 이렇게 해주면 계속 x가 업데이트 되죠. 계산을 반복할수록 요거 이렇게 쓰면 되고, 그래서 요 조건이 만족해지면은 연산을 멈추고 출력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쵸, 10의 마이너스 9승, 그러니까 10의 8승보다 작게 값이 도출했을 때 연산을 멈추고 그때 x 값을 도출했습니다. 1.39546611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브렌트 메소드로 구했던 값, 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이섹션 메소드를 커스터마이 코드를 짜서 구했던 값하고 일치하는 값이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 뉴턴 메소드를 통해서도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 배웠습니다.